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올여름 얼음 동동 시원한 사이다 원샷 액션이 펼쳐집니다. 영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의 배우 장혁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네, 지금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청취자 여러분 장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키님이요. 장혁씨 방부제는 몇 년째 드시고 있나요? 저도 같이 먹고 싶다고. 아, 네. 네, 좀 먹은 지 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평소에 뭐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뭐 영양제라든지. 아니요, 잘 그런 걸 잘 안 먹고. 진짜요? 네네네네. 어, 운동하실 때 뭐 그런 것도 안 챙겨 드세요? 네네네. 어, 세상에, 그럼 비법이 뭘까요? 명옥님이 액션장인 장영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나요? 진짜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냥 뭐 평상시에 좀 운동하면서 어. 그게 이제 그냥 루틴 자체가 좀 그렇게 돼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역시 민트 바닐라님이 두 분은 초면이신가요? 예전에 한번 뭐 예. 지나가면서 한번 예, 뵀던 맞아요. 적이 어디 뒤풀이 뭐 시사회 그런 자리에서 네네네네. 뵀었는데 미영님이 두 분 스트라이프 순간 커플룩 입으신 줄 알아요. 네. 아, 요즘 시원하게 스트라이프 많이 입죠. 맞습니다. 네, 재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비밀리에 사내 연애 중인데 여친이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윙크를 하네요. 크크. 알고 봤더니 장혁 씨 팬인 여친의 시네타운 들을 날은 무언의 압박.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네. 8197님이 오늘 장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장 교수님인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장영님의 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된다고. 아, 진짜요? 말 이렇게 토크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 그냥 뭐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좀 말이 좀 많아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장 교수님, 네. 오늘은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아보는 근황 토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쇼핑한 뭐 그런 물건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아, 이게 최근에 많이 뭘 사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 최근에 뭘 샀지? 뭐 커피? 아, 네, 라떼, 라떼.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네. 실제로도. 아침에 항상 라떼를 먹는 게 좀 습관이 돼서. 아, 네. 그것도 루틴인가요? 아, 라떼를 마시면 좀 차분해지는 식의 어떤 느낌이 있어서 시작할 때 좀 라떼를 먹는 편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네. 저도 차분함이 필요한데 마셔야겠네요. 뭐 그래도 유독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신 건 없으세요 혹시? 아, DVD? DVD. 네, DVD나 블루레이 같은 거 이제 영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나오면은 그거를 좀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DVD 새로 나오거나 블루레이 나오거나 하면은 또 막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가장 최근 먹은 음식 중에 소울푸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냐고. 카레? 카레? 네네네네. 카레 좋아하세요? 네네네네. 뭔가 다 건강식 위주로 좋아하시죠? 카레랑 약간 국밥류도 되게 좋아하고. 네네네. 막 끓인 라면을 누가 한 젓가락 달라고 한다. 그럼 주는 편이세요? 아, 주죠. 네. 과감 없이 줍니다. 오. 라면 같은 것도 드세요? 라면도 자주 먹죠. 진짜요? 네네네. 세상에. 영화 때문에 이렇게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다이어트 식단이 있다면 추천해요. 아, 사실은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운동을 네. 좀 늘리면 시간을 좀 늘려서 네. 하는 편이라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식단 관리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먹는 거 못 참는데 네. 운동량을 늘리시는군요. 평소 주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원래 술을 잘 못 마셨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는 것 같더라고요. 맥주 정도? 맥주 한 두 캔, 세 캔 정도? 네네네. 가장 최근에 직접 찍은 사진이 있다면? 아마 그 저 시사회 가서 네. 네, 시사회에서 아마 찍었던 사진이 가장 최근 사진인 것 같아요. 셀카를요? 같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네. 관객들이랑 찍었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그때 그 같이 그 시사회 갔던 배우들이랑 함께했던 분들이랑.
셀카 같은 것도 혹시 찍으세요? 가끔? 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잘 못 찍어요. 또. 아, 네. 아까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인 영화 빼고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지만 뭐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좋았다는 것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저 제목이 뭐였더라? 뭐 수수께끼를 내주시면 저희가 또 맞출 수 있습니다.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미술 나왔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또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생각나면 나중에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그냥 어떤 영화를 가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뭐 예전에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나 그런 것들을 좀 다 봤는데 요즘에는 좀 잔잔하고 그런 류의 어떤 나른한 영화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자, 가장 최근에 참석한 결혼식 물어봐 주셨는데 장나라 씨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네네네네. 인터뷰 많이 봤어요. 네네네네.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선배로서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열심히 행복하게 노력하면서 네. 잘 사실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본 외국은? 최근에 LA가 그 미국에서 좀 시사할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참석차 이제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오늘 갖고 나오신 영화를 상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네네네. 세상에 얼마 만에 가보신 그런 외국이셨어요? 거의 한 2년? 그렇죠. 예, 2년 만에 아마 갔다 온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네.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올라가서 떠 있네. 그리고 잤어요. 네. 미국 관객들의 또 반응도 궁금합니다. 세상에. 이번에 사실은 더 킬러라는 영화를 그 미국에서 같이 북미에서 동시에 개봉을 하게 돼서 네. 거기서 이제 프리미어를 가져서 하게 됐는데 굉장히 좀 그 극장이 좀 오래된 전통적인 극장이더라고요. 그 뭐 마블 시리즈라든지 얼마 전에 개봉했던 탑건이라든지 그런 개봉관 같은 느낌의 어떤 영화 시사회 극장이었는데 네. 거기서 생각보다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액션 장르의 영화다 보니까 그 약간 거기서 이제 뭔가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거기에 이제 그 스턴트 팀이랑 해서 같이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게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애프터 파티에서 거기 오셨던 뭐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같이 이제 관객분들이라든지 굉장히 좀 호감도가 좀 많이 좋아졌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영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어떤 영화인가요?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한 영화인데 예전에 이제 은퇴했었던 킬러가 그 아내의 어떤 의뢰를 받고 그 어떤 여고생을 한 명 맡게 됐는데 사실 좀 귀찮아하면서 떠맡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 그 여고생 그 소녀가 어떤 상황에 사건에 휩싸이게 되면서 납치가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또 찾으러 다니면서 그 단서를 찾고 장소를 가서 또 단서를 찾고 그러면서 끝끝내는 그 아이를 찾게 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이 연루가 돼가지고 그 상황을 좀 정리해 주면서 액션이 좀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의 어떤 영화죠. 더 킬러는 알겠는데 죽어도 되는 아이 제목이 참 강렬해요. 죽어도 되는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사실은 원작이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라는 원작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끝끝내는 죽어도 되는 아이는 없다. 왜냐하면 너무 그런 그 잘못된 어떤 사건과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 희생을 당하는 상황이 보여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식의 어떤 반어적으로 이제 이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인 킬러 의강 역을 맡으셨습니다. 장혁 씨가 본 의강은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은 이제 거기 영화 안에서 모티베이션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식의 어떤 느낌을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인데 사실 예전에 킬러로 그 생활을 했었거나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아이를 찾아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차갑고 건조하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그 마음의 어떤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류의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킬러로서 액션을 보여줄 때는 예전에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그 약간 그런 킬러 같은 식의 어떤 느낌의 어떤 건조함과 차가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좀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거기에 만약에 퍼포먼스가 좀 가미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석해서 좀 표현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여고생과 이 킬러 사이의 느낌이 예전에 레옹이라는 레옹 같았어요. 영화. 네. 그래서 약간 마틸다와 레옹 같은 식의 어떤 느낌도 좀 있는 듯하고 그래서 이제 오마주로 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렇게 하는 식의 어떤 느낌이 좀 있었죠. 저는 시사회에서 미리 작품을 봤는데 진짜 약간 레옹 생각도 났고요. 액션 용기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숨 하나 안 쉬고 그렇게 액션을 하세요? 그 숨 안 쉬는 게 진짜 힘든데 연습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액션 디자인을 그 무술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좀 하셨더라고요. 함께 하게 돼서 이렇게 무술 액션을 같이 합을 짜면서 구성 같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는 식의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 근데 항상 이제 거친 액션 뒤에는 거친 호흡이라든지 거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액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건조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좀 차가운 듯한 느낌에 빨리 어떤 스피드감 있게 해결을 하고 거기서 단서를 찾아가는 목적으로 보여주는 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좀 많이 안 하게 된 식의 어떤 느낌이 좀 있었죠. 와 정말 액션 최고였습니다. 평소에 아까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그 복싱이나 아니면은 이제 격일로 해서 근력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병행하면서 하고 있죠. 가장 고생스러웠던 씬이 있다면 거의 다일 것 같은데 부상은 없으셨는지. 예전에 참 액션 씬을 또 촬영하면서 부상을 좀 많이 당했던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안전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 그 영화 촬영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했었는데 딱 한 번 이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스턴트 하는 식의 어떤 느낌의 씬이었는데 창문을 깨고 나가는 씬이에요. 근데 연습을 계속 하다가 창문 틀을 끼워놓고 나서 그 부수면서 나가는데 창문 틀에 있는 요만큼의 계산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이제 넘어지게 된 아이고. 뭐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죠.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김윤아의 Going Home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그냥 이 전체적인 이 영화의 느낌의 맨 마지막이나 그런 것들이 Going Home에 나오는 노래와 좀 그 느낌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대한 시켰던 그 마무리를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Going Home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이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장혁 씨와 이야기 이어갈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이름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의 배우 장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장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혁님 사인 있어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할 때 받은 또 저희 땐 여친소 영화 너무 좋았죠. 2002년도인가 2003년도 그때 네, 이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유리님이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서 듣는데 장혁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진짜요. 거실 가득 차분한 목소리가 채워져서 편안한 시간 보내고 있다고. 11개월 된 우리 아이가 잘 놀다가도 한 번씩 스피커 쪽으로 돌아보네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가 지금 많대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네. 들으시죠? 아, 네, 많이 듣습니다. 0014님이 헐 장혁씨라니 검객 액션씬 거짓말 많이 못해서 한 2000번 돌려봤다고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안고 극장으로 가겠다고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검객 때 같이 하셨던 감독님이랑 또 같이 또 해서 아마 또 색다른 액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아까 많은 분들이 기대 중인 영화 속 액션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맞아요. 아까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액션 디자인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이거 맞으시겠지 하면서 했었는데 액션 디자인이란 건 정확히 뭐예요? 사실은 액션의 어떤 구성을 이제 무술 감독님이랑 같이 그 구성에 대한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이번에 컨셉 자체가 약간 안무적인 느낌의 어떤 무기를 채택해서 난타 같은 느낌의 어떤 그 사운드를 이제 믹싱해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런 구성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의 어떤 서사는 좀 심플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이렇게 묘사를 했고 거기 안에서 장소마다 액션적인 퍼포먼스를 좀 다르게 좀 다른 소리와 함께 색다르게 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걸 액션 디자인이라고 이제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죠. 이거 정말 보통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일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느낀 게 원신 원커트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던데 편집점을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사실 굉장히 화려한 CG와 네. 그리고 이제 커트 분할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데 아마 여기서 약간 신선하고 좀 색다른 느낌 뭘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아날로그적인 시켰던 느낌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끼리 원신 원카트로 보여주면은 더 좀 힘이 또 느껴질 수가 있고 거기 안에서 또 무기에 의해서 나는 그 사운드 소리가 또 재밌게 또 같이 겹쳐지면은 좀 그런 좀 신선한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와, 근데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한 번에 가야 되니까.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사회 끝나고 나서 기자분들 반응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을 아까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장혁 씨의 주관적인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범죄도시의 마석도 형사와 더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의 의강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두 분 다 어마어마해서 좀 스타일이 다르죠. 네, 맞아요. 네네네네네. 너무 달라요. 동석이 형은 좀 한 방으로 뭔가를 좀 그런 파워풀한 듯한 느낌인 거고 저는 이제 잡았던 컨셉이 좀 스피드하고 뭔가 기술적인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막상막하로 의강 씨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영화에서 의강은 칼 아니면 커피 둘 중 하나를 늘 손에 들고 있던데 촬영하면서 커피를 얼마나 드셨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습관적으로 그 라떼를 마시면 좀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때 아침에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좀 뭐 저녁 정도 됐을 때 뭐 한 잔 정도 더 그래서 한 두 잔 아니면은 뭐 많을 때 한 세 잔 정도. 네네. 실제로 장혁 씨가 손에 가장 많이 들게 되는 건 뭔지 또 물어봐 주시네요. 라떼랑 그 다음에 이제 펜. 아 펜이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적는 것들이 좀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대본 같은 거 보면은. 보다가 이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생각나면 좀 적는 편이라서 아이디어 같은 거. 네네. 여고생 윤지혁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이돌 그룹 공원소녀의 이서영 씨가 맡았습니다. 스크린 데뷔작이라고 하네요. 네네. 저 너무 잘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센스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이서영 씨가 그 윤지라고 하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오디션 볼 땐 다른 역할로 이제 오셨다가. 그 오디션장에서 제가 이제 상대 배역 이제 같이 이제 대본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웹소설이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화로 그려져 있던 부분이 아니어서 보는데 되게 윤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그렇게 캐스팅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서영 씨가 아직까지 그 촬영을 했었던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대본 리딩을 감독님 계속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같이 하시고 저도 이제 씬에 같이 들어갔을 때는 좀 이 씬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좋아요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됐죠. 아, 굉장히 묘하고 예뻤어요. 너무 잘하고요. 장혁 씨의 스크린 데뷔작은 98년에 개봉한 영화 짱이었습니다. 네네네. 저도 봤었는데요. 첫 촬영 날 기억이 나세요? 아, 그럼요. 그 짱도 기억이 나고 네. 그 처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처음 데뷔를 했었는데 네. 96년도에 제가 촬영을 하고 97년도에 방송을 했어요. 근데 96년도에 처음 대본 리딩을 하러 그 여의도로 갔었던 그 차가운 공기란 것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모델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에서 장혁 씨와 이서영 배우가 호흡을 맞춘 한 장면 같이 들어볼게요. 너 앞으로 계획이 뭘까? 그냥 아저씨 집에 쭉 있을래요. 너 다른 친구 없어? 많지? 밖에서 앉아 아싸예요. 아싸가 뭐야? 아싸 아싸? 네. 어떤 장면인가요? 이게 아마 그 윤지라는 아이를 그 좀 좋지 않은 친구들로부터 구출을 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맡게 되는 상황인데 그냥 그 윤지라는 아이가 또 설정되어 있는 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와서 계속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귀찮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대답을 해주는데 거기 안에서 뭐 이제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주다 보니까 이 제가 맡은 의강이라는 사람한테 좀 호감 같은 거를 좀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씬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아내 친구네 애들이 며칠 맡아달라고 하면 맡아주실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네, 육아 쉽지 않죠. 네, 큰 아이 육아가 더 쉽지 않죠. 의강은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인 아싸를 알아듣지 못하죠. 장혁 씨는 신조 잘 아세요? 사실 이제 신조를 뭐 조금은 배웠는데 네. 네, 그게 이제 통용해서 쓰는 말은 사실 지금 그 나이는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떤 게 있는지는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죠. 빠르게. 처음에 예전에 이제 인싸아싸를 몰라가지고 네. 실제 배드파파라고 하는 그 드라마 드라마를 이제 같이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제작 발표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인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녕 안녕 했던 네. 아유 너무 어렵습니다. 아 카메오로 출연한 배우들이 참 화려해요. 네네네. 저도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배우들이 출연하는지 손현주 씨, 차태현 씨 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네네. 직접 섭외를 하셨다고 또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태현이는 아무래도 같이 저도 이제 태현이 영화에 또 카메오로 가든 아니면 예능을 하게 되면 같이 또 뭐 게스트로 가든 뭐 이렇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태현이는 그냥 오라면 오는 친구고 근데 이제 거기에 클리너 같은 식이었던 느낌이 있어서 그걸 태현이가 하면은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태현이한테 부탁을 했었고 현주 형님이 그 무기상으로 나오시는데 네. 좀 재미도 있는 식이었던 상황이지만 좀 밀도감도 있고 무기감이 있는 배우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게 그냥 장난하면서 그냥 가벼운 농담을 하는 식이었던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의 배우가 필요했는데 그게 딱 현주 형님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주 형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감사하게도 형님이 이제 또 아 그래 도와줘야지 해서 이제 나오시게 된 거죠. 아이 저도 들었었는데 낯가림 모임의 멤버라고 이분들이 또 고창석 씨도 있고 뭐 보아 씨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낯을 얼마나 가려야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낯가림이라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멤버들 자체가 정말 낯을 가려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네. 그냥 좀 재미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나 굉장히 좀 활발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분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네. 그냥 이름을 지으셨군요. 네네네네.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는 해외 48개국에서 선판매가 됐고 와 이미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동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와 영화 개봉 기간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 영화가 어떻게 정의되었으면 하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아 그냥 액션적인 느낌의 어떤 장르 영화다 보니까 좀 새로운 저희가 이제 좀 그 액션에 대한 식의 어떤 이름을 붙인 게 스트레이트 액션이라는 것들을 좀 붙였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도 조금 건조하고 그리고 얼굴 표정도 무표정하지만 스피드감 있게
뭔가 어떤 사운드와 함께 소리와 어떤 믹스가 돼가지고 좀 약간 안무 같은 식의 어떤 액션을 한번 선보였는데 그런 느낌이 좀 흥미롭게 좀 관객분들이 좀 보시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고생한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서 장혁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빗속에서입니다. 이 곡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 빗속에서 요즘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빗속에서 듣는 어떤 나른함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문세 씨의 빗속에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영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의 장혁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혜영님이요. 얼마 전 제주 쇠속 가게 다녀왔는데 추노 촬영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장혁님과 종영님, 지호님 격투신 찍으신 곳 매너가 얼마나 좋으셨는지 뗏목 선생님께서 자랑을 엄청 하셨대요. 이게 거의 한 12년 전에 또 촬영을 했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네네네. 와, 얼마나 좋으셨으면 아직도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찐 목격담이네요. 2282님이 저 예전에 라디오 전화 연결해서 장혁 씨 성대모사로 세탁기 선물을 단 적이 있대요. 그 후로 장혁 씨만 보면 그냥 좋대요. 마냥 정이 간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성대모사를 하는 화제의 그 장면이죠. 드라마 추노의 또 한 장면 같이 들어볼게요. 얼마나 좋아!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같이 모여 살고! 언년이 또 찾아오고 얼마나 좋아! 와, 다시 들어도 정말 준호의 대길이 언년이와 헤어지고 그 아픔을 표현한 대사였는데 이 대사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와, 요즘 장혁 씨라면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이렇게 얼마나 좋아 외치시겠어요? 글쎄요, 그냥 뭐 많은 분들이 또 영화를 잘 보시면은 얼마나 좋아. 맞아요.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재밌는 액션도 보고 얼마나 좋아. 그러게요. 아, 0122님이 장혁 씨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잡고 안 놓는다고요. 애창곡이 뭔지 궁금하다고. 마이크 잘 나요. 아, 네. 어디서 나온 소문일까요? 네. 글쎄요. 아, 처음 듣는 소문인데. 네. 2000년에 TJ라는 가수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센세이션 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팀에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아,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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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들어볼까요? 네. 와, 아니 이게 몇 년 전이죠?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러움이 1도 없네요. 정말 2000년도에 그때 테크노라고 하는 식이었던 느낌으로 해서 그때 블레이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블레이드의 OST가 좀 이런 비슷한 느낌이어서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그 랩을 하고 가수로서에 대한 프로젝트 앨범이 아니라 당시만 해도 남자 배우들이 제가 이제 영화 화산고라는 그 영화를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배우는 이런 느낌도 저런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떨까. 그 다양성을 좀 줄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이 뮤직비디오를 또 출연해서 거기서 보여준 느낌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약간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장르에 대한 식의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게 어떨까가 이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는데 당장 그 뮤직비디오를 이제 방송에서 내보이기 위해서는 무대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좀 헤이걸이라고 하는 그런 안무와 함께 거기 이제 또 방송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때 전지현 씨가 또 뮤직비디오에 같이 출연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그럼 다시 노래를 발표할 생각은 없으시겠네요. 네. 와, 저희는 너무 좋았었습니다. 네. 3219님이 장혁 씨 액션 연기를 보면 정말 강해서 세상 무서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장혁 씨가 무서워하는 건 뭔지 또 궁금합니다. 아유, 무서운 거 네, 많죠.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글쎄요. 벌레? 그냥. 귀신? 뭐? 귀신도 무섭죠. 네. 정말. 벌레는 안 무섭고. 그래요. 네. 특히 무서운 게 뱀이에요. 뱀이요? 네. 뱀 왜요? 어렸을 때 우연찮게 뱀을 한번 이 촉감을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촉감이 아직도 막 이게 있어가지고. 어디서 살아있는 뱀을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제 그 잡혀져 있는 뱀을 어떻게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네. 그래서 잠깐 이제 망사에 쳐져 있는 뱀을 이제 만졌는데, 그 느낌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가지고.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네네. 뱀을 무서워하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왜 그게 있냐면 V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파충류. 에 대한 외계인들이 나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느낌이 좀 그게 연상이 같이 됐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제일 무서워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아쉽지만 여기서 광고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찬미님이 이번 영화 원작이 시리즈로 4편까지 있던데요. 영화 보고 원작 읽어볼 생각이라고. 혹시 시리즈로 나올 여지는 없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항상 그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있는 듯한 느낌이 올리니까 영화를 좀 많이 봐주시면은 또 그 수요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네. 5586님이 예전에 부산 해운대 대구탕집에서 장영인 뵀다고. 여기 유명한 데죠. 네. 네네네네. 유독 아우라가 비쳐서 역시 배우는 배우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오늘 목격담이 많네요. 오늘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영화 더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영화 예매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요 시네타운 선곡표 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7월 13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영화 더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월 13일 날 이제 그 더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가 수요일 날 개봉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피드한 액션과 그리고 스트레이트한 어떤 사이다를 가지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지금 여름 이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장에서 또 시원함과 함께 팝콘을 드시면서 이 영화를 선택해서 오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아. 네. 많은 관객분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저희 시네타운 함께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한 식의 어떤 소개도 있지만 어떤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어떤 또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과 어떤 얘기를 통해서 하면서 영화 촬영했을 때나 옛날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끝곡은 영화 중경삼림에서 캘리포니아 드리밍 신청해 주셨어요. 네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llo, hello, hello.